미네랄이랑 대체 무슨 연관이 있나요? 네, 미네랄과 살찌는 거 굉장히 연관이 많습니다. 미네랄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은 생기는 몸의 이상신호 첫 번째가 바로 비만입니다. 이 사실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건 일본에서였는데요. 일본의 한 내과 병원 의사가 비만 환자들을 모아서 식단을 한번 살펴봤어요. 그랬더니 모두 미네랄이 결핍된 상태였습니다. 그래서 이제 비만한 환자들에게 채소 스프를 만들어서 하루에 세 번씩 섭취하도록 해봤습니다. 그랬더니 특별히 식사량을 줄이거나 또는 뭐 운동을 더 하지 않고도 체중이 감소했고 심지어 콜레스테롤 수치까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. 우리가 흔히 이런 각종 채소를 활용한 해독 주스나 뭐 스프가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이유가 칼로리가 줄여서라고 생각하실 그렇죠. 수 있잖아요. 네. 근데 사실은 그보다는 부족한 미네랄이 채워지면서 이게 지방을 태우는데 도움을 되게 하면서 체지방이 빠지게 되는 거죠. 오, 좋은 정보. 네. 그래 사실 뭐 채소 다이어트, 뭐 마녀 수프 뭐 이런 거 뭐 네. 젊은 사람들 많이 먹잖아요. 근데 야 이게 굶어서 살을 빼는 게 아니라 채소 수프. 야 이게 미네랄 때문에 살이 빠지. 어머 미네랄이 무슨 역할을 해서 살을 빼줘요? 네 앞서 우리가 섭취한 영양소를 에너지로 바꿔주는 게 우리가 미네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네. 미네랄이 부족하면 우리가 먹은 여러 가지 열량들이 에너지로 태우지를 못해요. 그럼 남은 건 다 어디로 갈까요? 다 지방으로 쌓이게 되는 거죠. 실제로 살이 안 빠지는 분들이나 비만인 분들은 전부 영양이 부족하고 미네랄이 부족해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살 빼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. 미네랄 완전 부족한 거다. 웬일이야. 미네랄을 먹어야겠습니다. 네. 지금 벌써 마음을 먹고 계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. 자, 미네랄이 다양한데 네. 그중에서 특히 어떤 미네랄이 부족할 때 살이 찌나요? 네. 사실은 미네랄은 전반적인 균형이 더 중요합니다. 칼슘, 마그네슘, 나트륨, 칼륨과 같은 우리 몸에 많이 필요한 주요 미네랄들은 모두 균형을 맞춰줘야 하는데요. 어느 하나가 두드러지게 많거나 또는 반대로 너무 적은 경우에는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고 특히 그 가운데서도 당분의 미네랄이라는 별명이 붙은 게 있습니다. 비만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미네랄이 있거든요. 당을 분해해주는 미네랄이다. 네. 야 이걸 그 오 박사님 왜 이런 걸 얘기를 안 해줬어요? 나한테 몇 번 했는데 안 들으시더라고요. 예.